11시에 계십니다. 네,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님, 이방수님, 이두원님, 이원홍님, 유승원님, 이종희님, 변순갑님, 유해북님은 강당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청계 선생 16대 손 김봉구입니다. 경량 각처에서 사빈서원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이 불편하시더라도 행사 잠시하는 동안에 각자 편한 위치에 좀 자리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빈서원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및 안동시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복원 준공하게 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내빈 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님과 경상북도 지사님 및 안동시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각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안동시와 안동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님들과 경상북도 및 안동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안동향내 각 종가의 종소님과 각 문중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남 일원의 각 서원의 원장님과 향교의 정교님 및 유림 인사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퇴계학회, 박약회, 유도회, 담수회, 도운회, 공산회 등 여러 유림단체의 대표와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경북대학교 부설 영남유학연구원 회원들도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계선생 육부장분과 연비가 있으신 유림 인사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김문의 일가 어른들과 내압 오파의 후손 및 그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마땅히 한 분씩 인사 소개 말씀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빈서원 복원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강당 앞에 개양된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무원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선열과 선연들의 명복을 빌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빈서원 복원준공에 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구 준비위원장께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계 선생님 16대 손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빈서원 중건 사업의 경과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년 전인 2002년 11월에 천상문화 보존회 간담회에서 임하리에 있는 사빈서원을
이곳 비리실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문화재 현장 변경 건의서를 안동시에 제출하고 이듬해인 2003년 1월 달에 이건 타당성 조사를 하여 4월에 이건 건의서를 안동시를 거쳐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200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사빈서원 이건 안이 통과되었으며 2월에 20억 원 예산 규모의 이건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허가를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 드디어 170여 명의 후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사빈서원 중건 기공식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강당 상향식을 거쳐서 10월에 강당과 주사의 건물을 이전 완공하였고 2년여에 걸쳐 묘와 전사청 동서재를 2008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09년도 9월에 상향식을 이어 문문을 완공하였고 석축과 계단, 배수로 등의 토목공사를 계속하였습니다. 2011년도 토석 담장과 앞마당 주차장 등의 정비공사를 지난 8월경에 마무리함으로써 도합 22억 5천여만 원 예산의 사빈서원 중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주변 정리가 완전치 못한 가운데 오늘 사빈서원 보건봉헌 고유를 하고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중회의를 거듭하면서 각 건물의 이름을 짓고 훌륭한 분들의 글과 글씨를 받아서 현판과 기문을 새겨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빈서원 관리를 위한 후손들의 정성어린 성금도 모았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인성교육과 정신문화 수련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빈서원 중건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순입니다. 준공식 식사는 이용태 사빈서원 보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바람이던 사빈서원이 드디어 복원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계 선생 육부자분의 제향을 100여 년 만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경사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남 사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늘이 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시, 도, 정부, 국회 귀빈들이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빈서원은 1675년 숙종 원년에 사림들이 모여가지고 청계 선생의 영정을 모신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81년 숙종 11년에 자제 오형제분을 봉안하고 경덕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701년 숙종 25년에 사빈 수변으로 이건을 하면서 사빈 서원이라고 성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 고종 3년에 서원 회철령이 내려서 서원이 회철됐었습니다. 그의 19년에 그의 고종 19년에 강당과 주사를 지어서 사림이 유적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고의 보조를 얻어 완전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림과 자손과 시, 도, 정부, 국회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 선생님은 주지하시다시피 의성 김문을 영남의 중심 사적의 하나로 성장, 발전하는 기초를 닦은 어른이십니다. 웅혼한 기국과 원대한 주책을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설례의 오영재분을 고결하고 청직한 학자 진신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약봉, 귀봉, 운암, 학봉, 남학 오형제분은 모두 퇴계선생 문화에서 수학하시고 대과 또는 소과에 급제하시고 학문과 득행에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다섯 개의 우뚝한 봉오리가 되셨습니다. 특히 학봉선생은 전상호라고 불릴 만큼 엄정하게 국사를 돌보시고 임난 때는 초유사로 영남에서 진취하셨습니다. 관군과 의병을 총지휘하여 진주 대첩을 거두시고 너무 고생을 하셔서 진주성에서 순직하셨습니다. 퇴계 선생의 학문을 학봉 선생을 거쳐서 경담, 석계, 가람, 미람, 대산, 손재, 정재, 서산으로 이어져 영남유학의 큰 줄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어른들의 업적을 현창하고 그 뜻을 이어받을 전당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웅장하고 전화한 모양이 잘 갖추어진 서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서원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서원이 본래 갖고 있는 목적과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퇴계 선생께서 소수세원의 사역을 청하시고 도상서당을 세우신 목적은 성균관, 향교 등의 관학이 입신출세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려하셔서 인격도약을 목적으로 한 진정한 학문의 장으로 사학을 만든 것이 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원 설립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어떻게 이곳을 도덕 양성의 터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서원에서 도덕과 덕성을 함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좋은 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입니다. 도산서원에서는 선비문화수련원을 짓고 1년에 2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선비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서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김병일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진취해서 만들어낸 일이지 어디 다른 데야 그렇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사무실에 갓 쓰고 상 뜯던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한문을 가르치는 장면을 기록영화를 만들었으니 한 분 와서 봐달라고. 그래 기록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들 40명 정도를 입소식을 하는데 입소식의 시작이 회초리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가르치고 스승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발하고 야단이 났어요. 또 나물밥을 주니까 나물밥을 그걸 못 먹어서 우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몇 주일간 훈련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끝에는 아이들이 스승의 회초리를 달게 받고 부모에게 효도 못한 점을 후회해서 울고 이랬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어머니 부모들이 다 와서 아이들하고 부둥켜고 우는데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효도 못했던 걸 뉘우쳐 울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에 울고 하는 장면이 영화에 기록 영화에 보였습니다. 배우를 동원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게 악동과 선비들이라고 극장에도 상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비싼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은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비싼 수강료를 받았고 이 사업이 성공하자 그 상 뜯던 젊은 선생이, 손장이 나이 서른 몇밖에 안 돼요. 그걸 철원에 30억을 들여가지고 교육장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원에서 그런 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성김 씨에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와신 김시환 교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김원종 교수도 계시고 이런 교수들이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나오고 이임성 김씨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한 달쯤 갖다 맡기고 그래서 조아리 쳐가면서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은 국고보조 없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김병일이 제2호가 여기 없더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청학동 선비 마을입니다. 아까 그 영화가 청학동 선비 마을. 그리고 이 선생은 나가지고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일이 없답니다. 총각 때는 머리 닦고 있고 지금 상투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송구합니다만은 박약회입니다. 박약회는 전국에 25개의 지회가 있고 4,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박약회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시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한 업무로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6년이 됐는데 11만 명의 어머니에게 아이 가르치는 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1,000만 명의 어머니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한 번 교육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시간씩 집에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바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우리나라에도 모든 가정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풍속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성교육 사업의 도장으로도 사빈서원이 또는 다른 서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발할 때입니다. 훌륭한 건물을 복원하는 거 지금 잘했습니다. 이제와 앞으로는 모든 가정에서 반듯한 사람을 기르는 운동에 우리 유림들이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드릴 말씀은 일단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이동성 교수 오셨는데 이동성 교수가 저인데 특별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도훈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는데 정행사에 가서 퇴계 선생의 공적비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에서는 퇴계 선생의 학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당을 짓고 있더랍니다. 경신하고 있는 강당을 짓고 있고 그 옆에 퇴계 선생을 연구하는 도서를 모으는 도서관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성 교수의 저보고 전하라는 말은 여기 모이는 각 문중의 대표들께서 일본에 세워지는 퇴계 선생님 도서관에 퇴계학하고 관련되는 책을 보내주십사는 것입니다. 보낼 장소는 퇴계학 연구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 일본 가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일본 정행사에 들려서 퇴계 선생의 현장비도 보시고 강당도 들어보시고 도서관도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천 전 장관님 특보께서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늦으신 걸 보니까 아마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 그걸 미루고 오시느라고 늦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그럼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여사 순입니다. 경여사는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님께 참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행정부 지사님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국 충절과 학문 숭상의 터전인 사빈서원 복원 봉환과 준공식 거행을 3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겨서 행정부지사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이용태 복원 봉환 위원장님, 김종구 준비위원장님, 또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기룡, 의성김씨, 전상문화보존회장님을 비롯한 종중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경향 각지에서 왕림해 주신 유림재현,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님, 안동의 세계 유교문화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도 전역에 걸쳐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국회의 김광림 의원님, 또 권오울 사무총장님 함께해서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권영세 안동시장님, 김명호, 이영식 도의원님, 김백현 시의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빈서원이 오늘 옛 명성에 맞는 웅장한 위용으로 복원되기까지에는 주원보본의 자세로 전통을 보존해 오신 유림과 문중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계 선생님과 그 아드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애국 충절과 높은 학덕, 숭조의 위대한 발자취는 의성 김씨 문중의 자랑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 세대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경사는 우리 지역과 전 유림의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산북도에서는 사빈서원의 역사적인 중공을 계기로 서원과 향기를 비롯한 모든 시설의 그 역사 체험과 역사 창조의 산실로 활용을 해서 웅도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세계 문화의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사빈서원이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바른 인성 교육과 나라 사랑 실천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준공식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유림재현, 의성김 시문중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유인촌입니다. 먼저 어제 일기가 참 불순했고 이 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지금 내려오는 길이 간혹 비가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사빈서원 봉안과 준공을 하는 이 날짜에 날씨가 굳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예, 내려와 보니까 생각보다도 오늘 춥다고 이 뉴스에서 굉장히 예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날이 온화한 것 같고 비도 그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빈서원 준공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날씨도 축복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일정을 좀 늦게 연락을 받는 바람에 다른 일정을 좀 변경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동하면 이제 우리 안동시에서 정신문화의 수도 이런 이름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그 정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동의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도산서원, 병산서원, 고산서원, 또 이제 새롭게 다시 이 단장이 된 이 서울서원, 결국 이 서원의 이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새로 세워짐과 동시에 이 안동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문화의 그 영역이 확실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중심 역할을 정말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유림 어르신들께 이런 정부의 입장 또는 대통령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대신해서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뜻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여 동안 서울서 내려오면서 저는 영화 한 편 다 만들고 왔습니다. 3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500여 년의 시 공간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1500년대 중반에 우리 의성 김씨 이 가문이 자리 잡은 그 역사부터 또 저는 전주 유씨입니다만
저의 또 이 집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이 다 이 서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영화 한 편 만들어져도 정말 아카데미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우애도 있고 또 특히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선 호국정신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오늘 사빈서원의 준공과 함께 안동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아니면 전 세계로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 재직 시절에 이 서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고 연구만 하다가 그 결론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서원을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서원에 와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유림 어르신들께 많은 조언을 앞으로 들어서 그것을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준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김광림 국회의원님께 축사를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계 김진 선생님과 오자 등과대로 알려진 다섯 자제분을 그분들의 유덕을 기리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세워졌던 우리 사빈서원을 다시 복설해서 고유드리고 낙성식을 가지는데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축하 올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이듬해 퇴계 선생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계 선생님께서 다섯 자제분을 퇴계 문화로 교육을 시킨 기록을 봤습니다. 한 집안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의성김 씨 그 이 집안에서 북천이가 네 분이 나셨습니다. 스물다섯 분이 문과급제 하셨습니다. 64분이 생원 진사 지내셨고요. 책 한 권 내기 참 힘드는데 원집 간행하신 분이 238명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국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가 38분입니다. 제가 다른 어느 문중에 봐도 이런 문중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협동학교를 세우셔서 신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 자리는 지금 안동의 독립기념관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이거는 한 지방뿐만 아니고 우리 안동이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보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보님 대통령께 좀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도를 지키면서 군자로 살다 죽으면 죽어도 사는 걸로 알겠고 도를 지키지 않고 소인으로 살면 살아있어도 죽은 걸로 알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도는 충과 효 그리고 절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정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이 고생하셨고 10년 동안 열과 성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도비를 내주셔서 그 도비도 예산에 없는 도지사 특별사업에서 할애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바로 지출이 안 되니까 오늘 이 행사비 포함해서 재원을 대체하면서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신 권영세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준비위원장으로 맡아주신 김정구 위원장님, 중권위원장 맡아주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용태 회장님, 지사님, 시장님, 그리고 선현유훈 봉독을 해주실 학봉선생기념사업회의 김시철 선생님, 그리고 10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부더리도 저한테 애도 많이 먹이시고 전화도 많이 주신 천상문화보존회 김기룡 전 의원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천상이 저는 모르니까 하늘천자로 한지 내천자에 내한마을문화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이용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원이 소풍 가서 보는 현판 보는 그런 서원이 아니고 생활의 장으로서 느끼는 장으로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서원에 화장실도 좀 고치고 방도 좀 뜨끈뜨끈하게 하고 또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정부 준비위원장님께서 오늘 사빈 서원이 중건이 잘 됐는데 주변 정리가 좀 덜 됐다고 시장님 주변 정리가 좀 덜 됐다니 이게 마무리돼서 우리 문중의 자랑이자 안동의 자랑이요 그리고 국가가 보살펴야 할 그리고 세계인이 와서 함께 느껴야 할 사빈 서원을 우리 손으로 좀 가꾸고 그렇게 해서 안동이 유림 선현들의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봉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영세 안동시장님께 축사를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때에 우리 뜻깊은 우리 사빈서원 보건, 보안, 보육, 중건, 중건이 중공실을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중건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이용태 중건위원장, 또 김정구 준비위원장님, 또 김기롱 천상문화보존회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각 문중의 정천 어르신들 또 유름의 대표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대통령 문화특보인 우리 유인천 특보님 또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주석 우리 행정부지사님 또 우리 김관영 김광민 국회의원님 또 권한 국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빈서원 우리 청계 김진 선생과 그의 이제 다섯 아들의 덕을 추모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 숙종 11년에 또 살인과 자손들이 이어서 지어져 오늘에 이르는 동안 몇 차례의 이건과
법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향이신 우리 청계 김진 선생께서는 일찍이 서당을 열어서 자제와 어린 선비들에게 교육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러신 대로 사람은 정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도를 굽혀서 도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 선생님의 학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당대 명사들과 도의로 친교함으로써 참 선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의 기틀을 다지시는데 크게 기여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빈서원이 중건되어서 우리 성현들의 봉사만 하는 한정된 역할을 벗어나서 사빈서원에 재향하신 청계 김진 선생을 비롯한 다섯 분의 가르침의 근간인 충효를 오늘에 대세우면서 유학의 연구 또 정성을 담당하는 본산으로서 또 아까 우리 이용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또 인성교육의 체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빈서원 중근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주변 정비도들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 인성교육의 어떤 체험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빈서원 중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선현 윤봉독이 있겠습니다. 최혜계 선생께서 학봉 선생께 주신 병명을 학봉 선생 기념 사업회 김시철 이사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는 청계 산조 15대손 김시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병명을 봉독하기 전에 먼저 병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이죠. 중국의 고대 중국 각 나라의 임금인 그 연임금과 또 순임금으로 시작을 해서 공자와 맹자, 송나라의 주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학의 연원으로 쭉 이어지는 그 16분의 그 성현에 대해서 서로 전해지는 도학의 신법을 재계 선생께서 아주 요약하게 정립하시고 또 그 연원 정맥을 다시 밝혀서 병명을 손수 써서 학봉 선생에게 그 증표로 주신 것이 이 병명입니다. 그 모두 80자인데 20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산 선생께서 이 각 구절마다 이제 후역을 하시고 또 어휘와 그 출처와 한자 한자의 그 주석을 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편찬하신 병명 발휘가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병명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오흔소원일하고 우지당유리라 이기문심이요 당상무극이라 주친근척하고 공운불라예라 증생전근하고 안사극복이라 개부신도 가니 명성응도라 조전사천이요 지기향오라 주정무용이요 광풍재월이라 음농괴례하니 양효살림이라 정제음수가야 일무적이라 박약양지하니 연은정맥이라 끝입니다. 제가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청계 선생
다섯 자제분의 종손들을 앞으로 모셔서 여러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 앞으로 나오시죠.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대조의 종손인 내앞친종과 장균 종손입니다. 다음 기봉종과 종손인 승태씨입니다. 다음 은암종과 이음한 종손입니다. 학봉 종손 종길씨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학 종손인 종헌씨입니다. 또 내빈께 경례 자리에 들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다방 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신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권을 비롯한 안동의 각 기관단체 대표님과 여러 문중의 어른들께도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사빈서원은 청계 선생과 그 다섯 자제분을 제향하는 서원으로서 1710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4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서 깊은 서원입니다. 주향으로 계시는 청계 선생께서는 그 시대의 교육자이며 경세가로서 벼슬 길을 마다하시고 학문과 교육에 뜻을 두어 향중의 선비들을 가르치고 다섯 자제분을 태계 선생의 문화로 보내 모두 현철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정도를 지키다가 죽을 지언정 도를 굽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훈자가 되어 죽으면 나는 오히려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요 소인으로 살다가 간다면 나는 오히려 주어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훈육해서 다섯 자제분에게 강직한 선배 길과 강직하고 또 뜨뜻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형제분은 모두 아버지 청계 선생의 이 같은 뜻을 훌륭하게 받들어서 영남의 올곧은 선비로 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 후손으로서 육부자분을 제향하는 사빈서원을 중건하는 크나큰 보람과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빈서원의 복설은 지난 6년간 여기 문화체육 유인촌 장관도 계십니다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권영세 김희동 전현 안동시장님 그리고 김광림 의원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유림의 여러 어른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많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문중 어른들과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크나큰 은혜 결코 저희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중은 지역사림 여러 어른분들의 가르침과 또한 향내의 진지한 공론을 거쳐서 사빈서원이 유교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선현들의 선비정신을 오늘의 되살리는 훌륭한 교육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없는 여러분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빈 여러분과 전국의 유림 대표 여러분께서 멀리 이곳까지 귀한 걸음을 하셔서 사빈서원의 복설과 중공을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후손 대표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빈서원 복원준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안내 말씀입니다. 우선 기념 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천희 회원님, 부산 동진 회원님, 부산에서 오신 유림 단체로 오신 분들은 무사히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 옆에 좀 나와주이소. 예? 예. 저 위에 저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 뒤에 계신 분. 예, 수도권 정치인의 회원 여러분은 문루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루 밖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나오는 건 나는 10시에 나왔지만은 장관님은 7시 반에 나왔네. 그럼 7시 반에 나왔네. 장관 늦게 도착하셨다고 아니 설명 설명을 하면은 오도록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만 많은 분이 있으면 무리가 있어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빈서원 현판 글씨를 쓰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빈서원은 세계선생 장손 이근필님께서 쓰셨습니다. 강남 선교당 글씨는 남정 김군익 선생께서 쓰셨습니다. 여우 경덕사는 삼여제 김태균 님께서 쓰셨습니다. 영원로는 6102님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밖에 문루 밖에 있는 자연세계 쓰여진 박학 독창은 남천 장종규님의 작품입니다. 사비서 정문으로 나오셔가지고 큰 도로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로별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문에서 오신 예천의 회원님 여러분은 사비서 입구 큰 도로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명 얼마나 됩니까? 안 산.